제가 권익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밥값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진다 그런 사례인데요. 구독, 좋아요, 꾹 아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권익위가 간다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사례입니다. 지난 41년간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무관심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경주시 희망농은 한세님 마을의 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해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망농은 정부가 1961년 한센인 관리 사업으로 국립칠곡병원에서 태어난 한센인 240명을 경주시로 이주시킨 이후에 또다시 1979년에 경주 희망농원에 이주시키면서 조성된 마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해야 했던 주민들은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었고 정부가 무허가로 지은 주택 한 동 그리고 닭을 키울 수 있는 개사 한 동을 배정받아서 40년의 외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주한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고 또 기초생계수급자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지붕 개사 그리고 재래식 정화수, 악취, 오염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개사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경주와 포항에 흘러가서 희망농원이 그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그런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도 관계기관과 국회 이렇게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를 했지만 뚜렷한 이런 대책이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 그런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희망농원 형성 과정 등의 관련 문서를 저희들이 찾아서 책임 소재, 근거 등을 확인을 했고 권익위의 직원이 직접 경주 한센의 마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관계기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서 희망농원의 복지 환경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최종 해결 방안을 이 자리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희망농원의 민원 해결은 경주와 포항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큰 의미가 있는 민원 해결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망농원 환경 개선 사업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보고를 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희망농원의 이런 조정 해결이 전국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해서 전국의 82개 한센인 마을의 성면 건축물, 방치 현황, 생활환경, 주민복지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똑같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외당하고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편인 정부기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지 권익위는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